DX코리아 2022 전시장 모습입니다. 먼저 KF-21 전투기부터 간략히 보겠습니다. 다음으로 KF-21N을 보겠습니다. KF-21에 비해 최적이 15% 정도 커졌습니다. 카이의 설계 엔지니어들이 검토한 초기 함재기 모델입니다. 스키점프 때 이용하면 한 250m 정도. 스키점프 때는 이제 길이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실제 이제 뒤에 이제 전체 화조로 이제 성정 전체를 화조로 사용하고 경항도가 260m 정도 조금 나왔는데 전체를 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. 전시회에서 KF-21N 앞에 제일 많이 모여 있더군요. 한국 항모 7만 톤급의 중형 항모에 KF-21N을 함재기로 싣고 태평양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